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코아 지도자 그룹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는 약칭이죠. 코아 오픈에이션 로보틱스 에듀케이터입니다. 약칭 적어놓을까요? 오픈에이션 코아 오픈에이션 로보틱스 에듀케이터. 요게 코아예요. C-O-R-E. 그죠? 근데 이 지도자 그룹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클래스룸 개설 권한을 일단 부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치원, 중등, 초등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그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그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는 상당히 또 재밌는 부분이 있죠. 이런 코딩이 있습니다. 전자유권 익스텐션 코딩이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유권 코딩에 참여를 하는 개발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과목별로 서티피킷 획득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도 이렇게 과목들이 있잖아요. 각 과목의 서티피킷을 획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반자동 인프라 코딩에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스타트업에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스타트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 코아 지도자 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글로벌 교육 인프라,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되시죠? 그럼 코아 지도자 그룹이 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첫째, 전자유권 코딩 참여. 두 번째, 과목별 서티피킷 획득.